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저녁,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웨스트 디모인의 한 가정집으로부터 다급한 911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여성이었는데요. 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급하게 구급대원과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남편이 서재 바닥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서둘러 막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띄었죠. 이 남성의 목 쪽에 끈으로 졸린 듯한 흔적이 보인 겁니다. 아니 게다가 손목과 발목에도 강하게 묶인 자국이 남아있고요. 일단은 대원들이 그를 빠르게 이제 치료를 했고 동시에 두 명의 경찰관이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성은요, 41살이었던 한국인 박고은 씨였습니다. 인근 심슨 칼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은 그녀의 남편, 동갑내기 남성우 씨였는데요. 당시 이 아내 박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막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덜덜 떨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해도 즉각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잠시 후 감정을 좀 추스린 후에 그녀가 정황을 털어놓게 돼요.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쯤에 아내 박 씨는 남편과 함께 평온한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서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먼저 거실로 와서 샴페인을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게 돼요. 그러다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좀 흐르고 탁 일어나 보는데 집안이 좀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보! 부르면서 서재로 향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의자에 몸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이래요? 하면서 줄을 풀고 911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왜 갑자기 묶여 있을까요? 도둑이 침입한 걸까요? 근데 현장에는 이 부부 외에 제3자가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아내 박 씨가 말하죠. 사실 남편이 과거에도 몇 번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이날도 이 전에 남편이 뭔가 좀 이런 극단적인 그 상황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내가 밖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씨가 홀로 서재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상한 게 있죠. 왜 몸을 묶었을까요? 아내 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남편이 단지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것만 봤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묘사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넥타이로 의자에 목을 맨 거다 라고 했다가 경찰이 보니까 주변에 넥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뭐에 매여 있었는지는 뭐 신체 어느 부분이 결박되어 있는지는 좀 나도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 물론 남편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이게 어딘가 수상하다라는 걸 직감했고 결국 아내 박 씨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이 구급대원들은 남편 남 씨를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그는 사투 끝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죠. 박고은 씨를 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그렇게 서에서 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던 중 박 씨가 갑자기 새로운 진술을 합니다. 사실 남편이 평소에 자기한테 폭력을 휘둘렀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여보, 내가 혹시 당신한테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으면 나를 그냥 차라리 꽁꽁 묶어놔. 그러니까 폭력성을 보일지 모르니까 아내가 묶어놨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자기가 남편을 묶은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 혼자 묶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폭력을 강조했어요. 자기 휴대폰에 남편의 폭력을 증명하는 문자와 영상이 있다고 하죠.
아니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그걸 좀 봅시다 할거 아니에요. 근데 웬일인지 박 씨가 휴대폰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좀 황당해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시대냐고요. 경찰이 휴대폰 받아서 박 씨 얼굴한테 딱 갖다 대니까 바로 잠금이 풀려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박 씨가 보인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딱 경찰 갖다 대니까 얼굴을 싹 피합니다. 마치 핸드폰을 열고 싶지 않은 듯 뭔가 숨기는 것 같죠. 그러다 순간 박 씨의 변호사가 도착을 했고 결국 1차 조사는 찝찝함만 남긴 채 그렇게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머지않아 8시간 후인 2월 16일 그녀는 스스로 다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제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하룻밤새 아주 차분해져 있었죠. 그리고 형사들에게 순순히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박 씨와 남 씨 부부는 사건 당일 함께 차에 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운전을 하던 중에 어떤 일로 막 격분을 했고 차 거울을 깨부수는 지경에 이르렀죠. 부부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혹시 다른 물건을 부수거나 다치지 않게 나를 좀 결박해줘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집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밧줄을 이용해 남편을 의자에 묶었고요. 그러자 이때 남편이 더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명을 지를 수도 있으니까 여보 내 입에 테이프를 붙여줘 라고 말이에요. 이때 아내는 그가 혹시나 뭐 혀를 깨물어서 자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그래서 입에 일단 양말을 물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덕테이프를 붙이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걸 당시 듣고 있던 경찰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참 기이하죠. 박 씨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아내는 또 혹시나 남편이 이렇게 묶인 채로 발버둥 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건으로 머리 부분을 둘둘 말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했고요. 아니 이러면 지금 남편의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그를 서재에 홀로 두고 거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확인하러 가보니 남씨가 묶여있던 의자가 앞으로 꼬꾸라져 있었고 남편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전의 넥타이 이야기는 거짓이겠죠. 그럼 이번 진술은 진실일까요? 일부 증거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안에서 결박할 때 사용한 뭐 파란 나일론줄, 가위, 덕테이프 등등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녀 진술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편을 묶은 건 맞지만 이건 남편이 원해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몇 번이고 그러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남편이 그 당시 너무 격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 이때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 정도로 평소에 폭력을 자주 행사했냐고요. 증거가 있냐라고 하자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웬 서류들을 내밀었죠. 그건 두 건의 진단서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자신에게 램프를 던져서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서고요. 또 다른 건 남편에 의해 엄지손가락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요. 박 씨는 남편이 죽기 전 스스로 작성한 일종의 반성문도 보여줬어요. 보니까 남 씨가 스스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설명한 글이 적혀 있고요. 게다가 특이한 건 부부가 이 문서에 대해 공증까지 받아뒀더라고요. 공증이란 게 뭐냐면 증인을 세워서 이 문서가 사실임을 입증했다는 건데 아, 이걸 본 담당 형사는 오히려 이 점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죠. 자기가 아내를 폭행한 그 사실을 공증까지 해서 서류로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래서 경찰이 아내 박 씨에게 왜 당신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여태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내는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자살을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라고 대답하고요. 또 남편이 또 금세 진정을 하길래 반성을 하는 것 같아서 놔뒀다는 거예요. 아, 이 부부 정말 이거 특이한데요. 평소 둘의 사이가 어땠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죠? 먼저 아내 박고은 씨.
1979년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난 2000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이후 뉴욕대학에서 석사, 뉴욕시립대에서 박사까지 받은 소위 엘리트예요. 당시 그녀는 한인교회를 나갔다가 남편 남성우 씨를 알게 됐는데 유학생이던 박 씨와 달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죠. 그러던 2017년 박 씨는 아이오와주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에 임용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긴 거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고 남 씨는 그녀를 따라 함께 이 아이오와주로 이주하게 되죠. 둘은 여기서 아파트 사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박 씨는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남 씨는 인근 공항에서 IT 기술자로 근무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 박 씨의 행보에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포착돼요. 박 씨 그리고 남 씨가 함께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 그 누구도 둘의 결혼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자 박 씨가 일하던 학교에서조차 뭐 결혼을 했어요? 라고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서 굳이 오픈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막 자기가 먼저 학생들한테 나는 아직 싱글, 미혼이다 이런 걸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내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싱글인지 결혼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뭐 상당히 TMI를 방출했고요. 실제로 대학 측은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SNS를 안 해서 서로 같이 있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숨진 남편 남씨의 가족들은 박곤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가족들은 꽤 오랫동안 이 둘의 결혼을 반대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예 아들이 이제 이사까지 가버리니까 연락을 끊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 여자 박씨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고립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건 발생 4일 후인 2월 19일 남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뿐만 아니라 박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박씨가요 경찰한테 넘겨주기 전에 이미 삭제해버린 영상 하나가 밝혀지는데 그걸 찍은 시간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6분,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남편이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걸하는 장면이 남아있어요. 여보 나 좀 제발 풀어줘. 자, 근데 이 영상은요 박씨가 911에 신고를 하기 딱 2분 전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 이거 빼박이죠. 경찰은 죽은 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이건 아무리 봐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같은 날 박씨를 살인과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납치까지요. 네, 사실 그날 경찰이 추가로 밝혀낸 그날의 진실은 정말 너무도 잔혹했어요. 일단 2020년 3월 첫 심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그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내 박씨가 사건 당일 2월 15일 아침 10시 반부터 남편을 결박한 거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리고 나서 무려 8시간 가까이 그를 계속 방치하면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된 건데요. 재판은 그렇게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박 씨가 아이오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자기가 한 모든 진술이 무효라고 주장했죠. 아니 그 불합리한 처우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까요? 먼저 경찰이 박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아내인 나도 병원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점. 또 남편의 사망 소식을 자기한테 너무 늦게 알려줬대요. 게다가 무엇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자기에게 미국 경찰들이 유도 신문을 한 거다라는 걸 문제로 제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인권 침해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이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박 씨가 인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문제를 겪은 건 아니라고 판명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건 박 씨 주장이에요. 경찰이 분명 고지했거든요. 근데 박 씨가 I don't understand.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언어의 문제일까요? 막 미란다 원칙 쭉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말 못 해준 거다. 이거라는 건데 이게 지금 못 알아들은 걸까?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지난 20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현재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법원조차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박 씨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돌연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검찰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무려 4년이나 소요되었죠. 검찰이 그녀와 협상을 고려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걸 이거 제대로 인정되면 1급 살인죄 종신형이에요. 근데 살인이라는 건 고의성이 아주 중요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박 씨라는 이 아내는 키가 162에 몸무게가 49kg, 아담한 체구입니다. 반면 피해자 남편은 건장한 성인 남성 체격이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여자가 남편을 강제로 의자에 앉혀서 손과 발을 결박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검찰 쪽에서도 제대로 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의문으로 남아있고요. 참고로 남편 몸에서는 그 어떤 수면제나 약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남편이 스스로 묶어달라 했다는 그 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 박 씨 핸드폰에 사건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또 거기서 남편이 나를 묶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도 해요. 아, 헷갈리죠. 그래서 검찰도 이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입증하는 데 다소 한계를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긴 재판과 협상이 오갔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최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죄목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지난달이죠. 2024년 4월 아이오와주 법원은 박고은 씨에게 과실치사와 3급 납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합니다. 이에 검찰은 과실치사 납치에 각각 10년, 10년, 그리고 가정폭력에 5년, 그러니까 도합 25년형을 줘야 된다라고 구형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결국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플러스 유가족에게 배상금 1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억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이 처벌이 엄중하기로 유명한 미국치고는 꽤 뜻밖의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 남씨는 사망하기 전 분명 아내에게 결박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걸 박씨가 무시했고 방치했다가 남편은 결국 죽음에 이르렀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 이전에 아내가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는 점 또한 참작합니다. 여기에 뭐 유년 시절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당한 폭력까지 끄집어내지면서 그 트라우마가 뭐 인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거죠. 그런데요. 이 판결이 내려진 순간 방청석에서는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숨진 남씨의 가족들이었죠.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남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참석했는데 여동생이 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오빠의 돈과 영혼을 빨아먹은 악마다 라고 막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 또한 내 아들 왜 죽였어? 왜 죽였어? 하면서 원통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럼 이때 박씨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낭독문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 글쎄요. 이 말들은 그저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죄를 좀 덮고자 하는 어떤 악녀의 외침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과 기괴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대로라면 자신을 묶으라고 몸을 내어준 남편, 그리고 온몸이 결박된, 아니 결박조차 아니죠, 머리까지 다 감싸졌으니까, 그런 남편을 서재에 방치하고 혼자 샴페인을 즐긴 아내 박씨까지. 정말 이게 박씨 말대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리를 가지고 그를 방치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숨진 남씨는 사건 이틀 전 돌연 자신이 다니던 공항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 후 아내가 근무하던 대학교를 찾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근데 이때 어떤 이유로 학교를 찾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에 어떤 살해의 원인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무수한 물음표만을 남겨둔 채 종결된 사건. 박 씨는 앞으로 10년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엘리트라고 불리던 한인 교수의 몰락. 과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가스라이팅 범죄의 최후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1993년 9월 25일 미국 시카고의 가정집 차고, 그곳에 한 남성이 웅크리고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이었던 한인교포 2세 앤드류 서였죠. 떨고 있는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차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선 순간 앤드류는 총을 발사합니다. 이 총알이 상대의 왼쪽 광대뼈를 뚫었지만 여기서 앤드류가 멈추지 않았죠. 연이어 한 발의 총을 더 발사합니다. 그게 이번엔 목을 관통했고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앤드류의 친누나 캐서린 서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방금 총 두 발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31살의 남성 로버트 오듀베인, 친누나 캐서린의 약혼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총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는데 이미 앤드류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딱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즉각 밝혀낼 순 없었어요. 게다가 이 집 주인인 캐서린 서 역시 집에 있지 않았고요. 수사관들 입장에선 캐서린이 범인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피해자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시각 앤드류는 시카고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예비 매형 이 로버트를 죽인 건지, 이 복잡한 사건의 전말은 1976년 남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바로 그 순간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 살 때 이 남매의 부모님은 각각 군 장교를 했고 또 약사로 지낼 만큼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회의 땅 미국에서 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면서 한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한 채 미국 시카고로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도착한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타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고 또 문화도 한국과 너무 다르죠. 부모님이 꿈꾸던 화려한 이민 생활은 하루하루 먹구름이었는데, 그러다 어느덧 먹고 사는 데 지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 중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녀 캐서린보다 5살 어린 아들 앤드류에게 더 큰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들 가정에는 캐서린 위로 아들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막내 아들 앤드류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쏟아부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라는 책임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르지 않았고요. 아주 잘 성장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바르게 자라나죠. 근데 이에 반해 누나 캐서린은 좀 달랐어요. 일찌감치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집에 있는 아버지와 마찰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딸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종종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또 그럴 때마다 캐서린도 참지 않고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를 할퀸 적도 있었죠. 여기에 화가 난 아버지가 휘발유를 붓고 딸과 함께 같이 죽자 뭐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요. 그러던 1986년, 이 당시에 캐서린은 16살, 앤드류는 11살이었는데 이 가족에게 아주 큰 역경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몸져 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가장을 잃게 된 거죠. 이때 어머니와 앤드류는 큰 공포를 느껴요. 하지만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사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을 만큼 아버지가 완전 정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빠를 나 몰라 하는 누나, 게다가 생계를 위해서 계속 힘겹게 가게에 혼자 출근해야 되는 엄마.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건 오롯이 앤드류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죽하면 그 당시 한인 신문에 앤드류의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게 기사로 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고요. 결국 그는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숨이 멎는 그 순간 앤드류, 아들 앤드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겨요. 이제 네가 가장이니까 엄마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평범한 유언 같지만 이 말은 앤드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앤드류는 학교 끝나면 바로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세탁소로 달려갔고요. 한편 캐서린은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낀 듯 했고요. 오히려 점점 더 집 밖으로 나돌았어요. 여기서 잠깐 캐서린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그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워낙 사치가 심해요. 그래서 따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죠. 알고 보니까 캐서린의 성향이 좀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가 다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계속 돈이 필요한 거죠. 한편 캐서린에게는 사뭇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오듀베임. 같은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만났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가족에게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와요. 홀로 세탁소를 지키고 있던 어머니. 그런데 괴한이 침입을 해서 습격을 하더니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려 괴한에게 37번이나 칼에 찔린 채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얼굴과 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오버킬입니다. 이런 오버킬은 주로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정말 괴한일까?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주변에 뭐 원한을 가진 관계가 없는지 수사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뭐 별다른 단서 없이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때 앤드류의 나이가 13살, 캐서린은 18살이었어요.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직도 사실 남매가 어린데 또 어머니마저 사망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마침 그 해에 캐서린이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남동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단 거죠. 한편 캐서린은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과 보험금 80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이게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0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후에 캐서린은 빠르게 행동했죠. 우선 어머니가 운영하던 세탁소 그리고 옛 집을 다 팔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 새 집에서 남매 그리고 또 자기의 약혼자인 로버트가 셋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또한 그녀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으로 로버트에게, 약혼자에게 새 오토바이와 차도 선물합니다. 또 그 외에 남은 돈이 있잖아요. 꽤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캐서린이 술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걸 로버트와 동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또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돼요. 앤드류는 어땠을까?
그는 부모를 잃고 나서도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업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프로비던스 칼리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쯤이었습니다. 이 캐서린과 약혼자 로버트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거예요. 커플이 다투는 날이 잦아졌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뭐 맞바람을 피울 정도로 서로를 막 증오하던 시기라고 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술집 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동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 1993년 봄, 캐서린은 대학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앤드류 동생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가 사업 자금으로 지금 다 도박을 하고 날리고 있다라는 고민을 털어놨고요. 또 여기에 더해 매일 술을 마시고 심지어 나한테 손찌검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앤드류는 어땠을까요? 물론 예전에 같이 산 적도 있고 정이 있지만 점점 실망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나 캐서린이 큰 폭탄 하나를 터뜨리게 되죠. 앤드류야, 사실 엄마를 죽인 범인이 바로 로버트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캐서린에 따르면 로버트가 엄마의 재산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유산이 캐서린에게 모두 상속될 수 있도록 엄마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완전히 분노한 앤드류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누나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거부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로버트의 알리바이를 캐서린이 증언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 또한 위증죄가 있어서 신고는 두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캐서린이 동생한테 죽은 엄마의 복수를 위해 로버트를 살해해야 한다고 부추기기 시작한 거죠. 평생을 모범생으로 자란 19살 앤드류에게 이건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죠. 하지만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릅니다. 네가 가장이니까 어머니를 지켜야 해. 앤드류는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또 옆에서 캐서린은 끊임없이 부추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이 직접 동생에게 총 한 자루를 사서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앤드류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가 다 계획을 해둔 거예요. 그렇게 앤드류는 누나가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검은 아래위, 검은 옷으로 다 무장을 한 채 누나네 집 차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캐서린은 약혼자 로버트한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집에 차고로 좀 와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거기서 살인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캐서린은 일부러 집을 비운 채 한참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는데 막 경찰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막 이러다가 최대한 약혼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슬픈 척 연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그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딱 감지했죠. 이게 슬픔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더 침착한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의 의심의 화살은 캐서린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때 캐서린이 향한 건 도주였어요. 모든 거 다 정리해버리고 하와이로 도망쳤고요. 거기서 이름을 티파니로 바꾼 채 새 남자친구까지 사귀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소위 그알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merica's Most Wanted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로버트 사건의 살인 용의자 캐서린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있어서 캐서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와이에 있던 티파니 지인들이 보고 어머 저거 티파니 아니야? 티파니가 아니었어?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이 수사망이 점점 좁혀온다라는 두려움에 자기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앤드류는 누나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 그가 완벽히 범인이라고 지목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나한테 가족은 나 하나뿐인데? 누나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큰 결심을 하는데 누나를 빼내야겠다, 누나의 보석금을 내줘야겠다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경찰은 결정적으로 그가 로버트의 차키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증거로 내세웠고요. 또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캐서린과 매일같이 살인을 모의한 통화를 했다라는 게 속속 드러나면서 그를 체포하게 된 겁니다. 또 사건 직전에 캐서린이 동생의 비행기표 직접 사줬잖아요. 그것까지 다 드러나면서 앤드류 역시 용의자 신분으로 구속이 된 거죠. 체포가 된 후 앤드류는 빠르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건 자기가 혼자 살인 계획을 세웠고 누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녀를 철저하게 변호했어요. 근데 이때 앤드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나로부터 조종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나를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하지? 그래서 변호사가 앤드류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진실을 알리면 당신도 형이 좀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설득했죠. 하지만 앤드류는 끝까지 누나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 특유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들로서의 어떤 강한 책임감을 느낀 걸까요? 앤드류와 캐서린의 범죄에는 사실 문화까지 이제 혼합된 굉장히 복잡한 내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변호사는요, 사실 앤드류가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판사한테 한국적인 그 성장 배경을 세세히 설명해줘야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재판부 입장으로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이게 모두 앤드류의 범행으로만 끝이 나야 할까요? 아주 길고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캐서린이 살인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돼요. 결국 그녀가 주도한 하에 로버트의 살인이 계획되고 또 그녀가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죠. 캐서린은 1급 살인 판정을 받으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총을 발사한 앤드류에게는 36년의 징역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100년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남매 범인들은 모두 각자의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캐서린의 동생을 살인에 가담시킨 결정적인 말, 로버트가 엄마를 죽였어. 이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궁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엄마를 살해한 진범은 캐서린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어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약혼자 로버트를 조종해서 괴한한테 습격을 받은 듯 살인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거죠. 캐서린의 행적을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추후 앤드류와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앤드류는 그런 추측을 다 부정해요. 감옥에서도 계속 누나 편인 거죠. 이 모습이 좀 애처롭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와 달리 캐서린의 입장은 완전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앤드류가 실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남동생을 증오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앤드류가 막 편지를 보내오지만 나는 너 몰라. 넌 더 이상 내 남동생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나뿐인 가족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앤드류 선은 특이하게도 굉장히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또 주목을 받게 돼요. 감옥에서 스페인어와 독일어를 독학으로 익혔고요. 또 교도소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인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앤드류를 한 번이라도 마주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평을 남기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처음 받았던 100년형에서 85년형으로 감형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가 57세가 되는 2031년에는 가석방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두고 봐야겠죠.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로버트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생 참여할 건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당시 누나 캐서린은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가족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10대 소년 앤드류. 물론 누나의 조정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은 캐서린이야말로 진정한 이 사건의 악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악인이어도 앤드류가 사랑하는 가족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이민 가족의 씁쓸한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